오늘도 주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과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벌써 새해 시작한 지도 한 두 달 남짓 되었죠. 이제 곧 3월이 시작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고 앞으로도 주님의 도우심 받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그 1월 뭐 2월 해서 신앙의 기본 자세들을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주일을 잘 지키는 즉 주 안에서 안식하는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한국교회 소중한 전통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다른 나라의 교회도 그렇지만 한국교회는 새벽마다 기도하는 독특한 전통이 있고 또 부흥을 사모하며 뜨겁게 보이는 그런 전통도 있고 그 중에서 주일 성수를 목숨처럼 여기며 예배드리는 그런 전통들 앞으로도 계속하여 물려줘야 될 좋은 유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주일날 예배드리는 것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목숨 걸고 예배를 드렸죠.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정말로 준수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것처럼 우리도 안식 후 첫날인 이 주일 주님의 날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마치 이 주일을 잘 지키는 것은 음악에서 쉼표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느 수필가가 음악을 했던 사람 같은데 그런 얘기를 했어요. 피아노를 가르치는데 처음에 제일 힘든 것이 쉼표를 정확히 지키게 만드는 것이 참 힘들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이들이 음표는 한 박자씩 잘 지키는데 쉼표를 무시할 때가 많아서 음악적 완성도가 떨어진다는 겁니다. 참 그렇죠. 음표를 정확히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쉼표가 정확히 이루어질 때에 긴장감도 더하고 음악적 완성도도 더해지게 됩니다. 저도 가끔은 지금 올라와서는 많이 못하지만 대전에서 방송을 좀 많이 했었는데 생방송을 주로 많이 했었어요. 그때마다 원고를 가지고 갈 때 꼭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잘 띄어서 읽어야지. 글 먹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긴장하다 보면요 제대로 읽지 못하고 호흡을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원고에다가 항상 여기 띄자 여기 쉬자 하고 꼭 체크를 해놨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확하게 또 필요한 메시지를 전달하지 못하게 될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세상에 여러 리듬을 만드셨는데 그 중에서 주일날 쉬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 복된 리듬을 만드신 것은 분명한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안식하자 나와 함께 쉬자 했던 주님의 초청을 함께 받고 그 의미를 되새겨 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 초청이 참 귀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뭐냐면 이 초청의 대상이 무거운 짐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누구를 전제하고 이야기합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수고하는 사람, 짐진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무엇으로 인한 고생이고 무엇으로 인해서 어떤 짐을 지고 있는 겁니까? 이 말씀의 대상은 일부 몸으로 노동하는 소수만을 향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한 말씀이 분명합니다. 우리 겉으로 보기에는요 평온해 보여도 우리 삶 속에서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여러 문제들을 짐으로 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각자의 짐을 지고 살고 있습니다. 무거운 책임감이 있고요 풀리지 않는 숙제들이 우리 가운데에 주어져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에 늘 찾아오는 짐을 근본적으로 그 바닥까지 보면은요 그 문제의 근원에는 죄로 인한 것임을 우리는 깨닫게 돼요. 죄로 인해 짐지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십계명의 앞에 네 계명이 있죠. 하나님과의 관계된 계명입니다.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을 알고 그를 섬기며 그에게 순종하라 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신할 것들을 만들며 삽니다. 그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이 나일 수도 있고요. 내 주변에 무언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대체할 수 없는데 마치 그 자리에 하나님인 양 서 있는 것을 일컬어 성경은 우상이라고 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
우상입니다. 물질 우상이 되고 나의 취미가 우상이 되기도 하고 수많은 것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나를 조종하고 다스리려고 합니다. 그 결과는 뭐예요? 죄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 없이 사는 게 죄입니다. 뒤에 있는 여섯 계명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살인과 간음과 도둑질과 거짓증과 탐심 이런 문제를 다루고 있지만 그 근원에는 죄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 이 거짓말의 문제만 살펴보지요. 거짓말을 하는 순간 위기는 모면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그때부터 인생의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언제 그 거짓말이 탄로날지 나와 다른 말하는 사람이 생길지 사실은 안 그런데 라는 말이 나올지 모르고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거짓말하는 사람을 참 미워하고 경멸하며 볼지 몰라도 달리 봐야 됩니다. 참 불쌍한 사람이에요. 짐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청문회에서 가끔 거짓말하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 볼 때 얄미운 생각이 들잖아요. 아닙니다.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저 거짓을 공공연히 한 순간부터 그 사람은 짐이 지워졌고 누군가 진실을 탄로날까봐 진실을 얘기해서 탄로낼까봐 고민하는 삶이 시작되었구나. 그냥 깨끗하게 인정하면 되는데 거짓으로 또 다른 거짓을 또 다른 거짓을 결국은 짐을 지고 살게 되는 거죠. 성경은 이런 죄와 그로 인한 짐의 문제가 얼마나 큰지를 늘 지적해 줍니다. 인류 최초부터 이 문제로 씨름을 했어요. 창세기 3장 16절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아담은 그 죄로 인해 그 불순종에 대해서 어떤 짐을 지게 됩니까? 땅이 저주를 받아서 수고하고 땀 흘려야 먹게 될 것입니다. 하와는 죄로 인해 어떤 짐을 지게 됩니까? 수고해서 자식을 낳고 키우며 고생합니다. 남편의 권위에 순종해야 됩니다.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모든 가정 문제, 부부관계, 자녀 출산, 양육, 직장, 생존의 문제의 근원에는 죄의 문제가 갈려 있어요. 원래 이 모든 것은요 하나님께서 준 축복의 영역에 속해 있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할 때에 이 전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게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의 축복이 죄로 인하여서 저주로 바뀌게 된 거예요. 얼마나 큰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죄로 인해 수많은 왜곡이 일어났고 그 문제는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수고해서 자식 낳고 키우며 고생하는 그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아예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 아이를 낳지 않는 풍조, 권위에 순종하기 싫어 결혼하지 않는 풍조, 그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저출산 고령화로 멸망에 임박했다고 이야기가 나오는 정도가 되었죠. 죄를 그대로 두고 죄악 가운데 살면 개인만 아니라 사회가, 나라가 멸망한 지경까지 간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해야 우리 사회도 우리의 삶도 복되게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셨다 그러면은요 이때부터 이것이 수고롭긴 수고롭지만 주님과 함께 하게 되면 이것이 축복으로 변화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가 왜 나의 삶의 면류관이 되는지, 아이를 키우면 기쁨이 얼마나 큰 것인지, 장수하는 기쁨은 무엇인지 이것을 하나하나 말씀으로 재해석해서 나에게 적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회가 바르게 되고 축복의 사회로 변화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사회 속에 적응되는 데 있습니다. 말씀과 세상은 다른 세계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에 적용될 때에 세상이 변화되고 바르게 되는 것이죠. 아마 지금도 예배 자리에 있으면서 불쑥불쑥 우리 마음속에 솟아오르는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불현듯 다가오는 근심거리들이 있을 겁니다. 이 모든 것이 나의 마음을 눌러서 하나님을 생각하기보다 주를 의지하기보다 그 문제의 무게에 짓눌리게 만듭니다.
항상 우리는 죄와 맞서 싸우고 있는 존재들이에요. 우리의 문제 배경에 있는 죄악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인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로 와야 해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수고로이 짐진 사람, 안식을 모르고 사는 사람에게 보내는 초대장입니다. 11장 28절을 다시 보면은요,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 내게로 오라. 초대장 내용은 대상은 어떻습니까? 다 오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올 수 있다는 겁니다. 내용은요, 예수께로 와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데로 흩어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께로 와야 된다는 거예요. 죄의 짐을 지고 살면서 인생 자체가 수고로운 짐이 된 사람, 이것이 우리의 현주소라면 이 문제를 탈피하기 위해서는 예수께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이런 수고로운 인생의 문제 해법을 제시할 수 있습니까? 스스로의 노력으로 가능합니까? 어떤 율법을 지킴으로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오직 예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짊어지신 십자가와 예수님의 죽음 부활, 그것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어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법을 깨닫지 못하면은요, 어떻게든 자기 스스로 구원을 이루고자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요,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해결하려고 하는데 늘 고생하지만 헛수고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 어떡합니까? 다른 방법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 그거는 힘든 길이고 불가능한 길일 뿐이에요. 마태복음 23장 4절 보면 바리새인들의 노력이 나와 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씌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율법을 지키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떤 노력으로 예수께 갈 수 있습니까?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성경을 연구해서 수많은 율법을 하나하나 쪼개서 이렇게 지켜야 된다고 다 이야기했습니다. 해설했습니다.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것을 잘 아는 바리새인들도 지키지 못하는 율법이었어요. 이것이 비단 옛날의 일만이 아닙니다. 지금도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셨는데, 그 진리에 대해서 이거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진리에 대해서 더 어려운 주석만 달아놓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면서 짐만 더 짊어지게 하는 그런 결과가 자주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에게 짐을 지워주는 분이 아니라 짐을 내려놓고 자유케 해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 말씀 보면 구약 예언에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언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는 우리의 질고를 지고 슬픔을 당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짐을, 우리의 문제를, 우리의 수고를 감당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이 신약으로 와서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내 짐을 대신 지신 주님 우리에게 쉼을 약속하십니다.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에 관한 우리의 잘못된 고정관념 중에 하나가 예수를 잘 믿게 되면 바쁘고 분주하고 일이 많아진다는 그런 생각 같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일로 평가하실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마 우리가 세상에서 일을 하면서 상사나 사장, 권력자를 기준으로 예수님을 생각하면 그렇게 되겠죠. 하지만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에게 일을 시키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일을 대신하시고 우리의 짐을 덜어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주일날 예배드리러 나올 때도 일의 연장으로 나오면 안 돼요. 일을 내려놓고 주님 안에 쉬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끔 일을 시키기도 했어요. 둘씩 둘씩 짝을 지어서 각 지마다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라. 그래서 둘씩 둘씩 짝 지어서 전국 곳곳에 흩어졌죠.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선포할 때에 귀신이 쫓겨나고 질병이 떠나가고 얼마나 큰 역사가 일어나는지 몰라요.
수고하고 열심히 일하다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고 예수님 앞에 막 이렇게 보고대회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잘했다, 다음 일은 여기다, 일을 맡기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쉬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사명도 주시고 꼭 필요한 일도 하게 하시지만 주님의 관심 무엇입니까? 피곤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쉬는 것을 원하십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에서 일하고 수고한 것 다 하십니다. 주님 안에서 참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서 안식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주께서 우리는 어떤 종류의 쉼과 안식을 경험합니까? 자, 마태복음 11장 29절을 다시 한번 보지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여기서 보면 쉼 앞에 뭔가 어울리지 않은 단어들이 있어요. 나의 멍에를 메라, 내게 배워라. 그런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덜컥 걸립니다. 쉰다는 것이 보니까 멍에를 메고 배우고 다 일인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배운다는 걸 생각해 볼까요? 배우는 것이 일인데 우리는 너무 학교 공부에 시달리다 보니까 배우는 걸 일로 생각하지만 사실 배우는 것은 즐거움이요, 내 인생을 위한 가장 중요한 단계인 줄로 믿습니다. 배워야 됩니다. 주일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기도 하고 성도들 간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 섬기는 법들을 적용하기도 하고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요 쉼인지 모릅니다. 우리 인생을 더 복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안배인 것을 우리는 깨닫게 돼요. 그래서 안식을 제대로 누리려면 먼저 배울 수 있어야 됩니다. 영적 훈련이 필요하죠. 그를 통해서 건강한 습관을 익히는 겁니다. 이런 얘기하면은 우리는 너무 학교에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과외하고 학원 다니고 인강 듣고 그래가지고 괜히 그냥 몸이 막 그냥 닭살 돌 때가 있어요. 뭘 또 배우라고 그래요. 근데 배우지 않고는 자유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겨울이 끝나가는데 혹시 스키장 갔다 오신 분 있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스키장을 몇 번 갔던 적이 있어요. 젊을 때. 요새 가도 못하지만. 그때 갔더니 저기서 기가 막히게 쫙 내려오는 거 보고 나도 타고 싶다 하고 올라갔더니 우리 선배 한 사람이 먼저 배워야지 그러면서 세 가지를 가르쳐줘요. 이걸 하루 종일 훈련해야 되는데 그냥 한 번만 하고 해봐 그러면서 첫 번째 가르쳐준 게 뭐냐면 넘어지는 법. 이거 안 배우면 너 큰일 나. 넘어질 때는 앞이나 뒤가 아니라 옆으로 자빠져야 돼. 그리고 몇 번 자빠지게 하더라고요. 타고 싶은데 자빠지게 만들어요. 두 번째는 걷는 법. 아니 제가 걸은 경력만 수십 년인데 걷는 법을 가르쳐줘요. 옆으로 걷는 거야. 또 하나 탈 때는 벌리면 안 되고 좁혀야 돼. 이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벌리고 탔다가는 가랭이가 찢어져 있더라고요. 그 세 가지를 배웠어요. 길기도 아닙니다. 딱 5분 배웠습니다. 넘어져봐, 걸어봐, 모아봐, 이거 하고 타 그랬습니다. 근데 그 선배가 안 알려준 게 하나 있어요. 초보부터 다 이걸 가르쳐줘야 되는데 제가 글쎄 중급을 올라가지 않았겠어요. 제가 천국과 되게 가까운 걸 느꼈습니다. 그때부터 초보부터 이제 겸손하게 좀 타고 그랬는데 그걸 생각한 거예요. 배워야 됩니다. 그래야 그 즐거움을 누릴 수 있습니다. 배우지 않고 올라가면요 두려움이고 고통이고 다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늘 안식일에 나와서 주님 앞에서 배우라고 하는 것은 나를 괴롭히려는 것이 아니라 일을 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또다시 학습의 소용돌이로 몰아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잘 배워서 너는 이 세상을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기초를 다지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배움으로 안식을 얻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쉼을 주신다고 했어요. 근데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주님을 의지하고 우리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이 와 계시면 우리 마음이 참 안식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현대인의 가장 큰 질병이 마음의 질병이에요. 마음을 둘 곳을 찾지 못해요. 무엇이 나의 삶의 근원인지 몰라요. 어디에 중심을 두고 살아야 될지를 착각해요.
그러나 예수님 만나면 이 마음의 중심이 바로 잡힐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명 문학가 톨스토이라는 작가가 있어요. 이 톨스토이가 어릴 때 교회를 잘 나갔는데 청년 시절에 친구들과 잘못 만나서 그들의 얘기에 혹해가지고요 교회를 떠납니다. 15살까지 잘 다녔는데 교회를 떠나다가 어느 순간 반기독교가 돼요. 18살 때 한 친구가 와서 신이 인간을 만든 것이 아니라 인간이 신을 만들었다 뭐 그러면서 궤변을 들었는데 그것이 그 마음속에 쏙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잘 믿던 예수를 떠나갔어요. 그러다가 언제 예수께로 돌아왔냐면 55세 때 돌아왔어요. 그때 한 말입니다. 나는 종교 포기가 자유인 줄 알았는데 종교는 속박 그 이상이 아닌 줄로 착각했는데 55세 때 스스로 버린 어머니 같은 신앙의 품으로 돌아왔다. 그게 고백록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나는 단순히 종교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 나의 구주인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왔고 그 안에서 나는 처음으로 안식을 누리게 되었다. 주께로 돌아왔을 때 그제서야 비로소 마음에 쉼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더 늦기 전에 예수께로 돌아와 마음의 안식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께로 돌아와야 마음을 잡을 수 있게 되는 거죠. 배우고 안식을 누리고 그뿐 아닙니다. 이제 그걸 깨달은 사람은 멍에를 맬 수 있게 돼요. 아니 안식과 쉼을 얘기하면서 멍에는 무슨 얘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 멍에는요 짐이 아닙니다. 마태오 11장 30절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 하시니라. 짐이고 멍에는 나의 굴레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는 쉽고 가볍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멍에는 아마 그 시골에서 농사 하시면 다 아실 텐데 소에게 메어서 도구를 끄는 도구잖아요.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의 멍에는 주로 두 마리의 소에 함께 씌웠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쉽고 가볍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노련한 농부는 농사를 지을 때에 멍에 한 그 굴레에다가 누구를 하냐면 가장 노련하고 힘 있는 소를 거기다가 세운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쪽에는 어떻습니까? 미숙하고 아직은 연약하고 힘없는 소를 거기 함께 하게 한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농사를 지을 때에 노련하고 힘 있는 소가 거의 대부분을 맡아하고 옆에 있는 소는 따라다니면서 배우면서 거들면서 함께한 기쁨을 누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요, 나의 멍에, 즉 한쪽 멍에를 주님이 지고 계시고 나머지 쪽으로 우리를 초대하신 겁니다. 그럼 나머지 멍에를 진 소가 행복하게 농사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요, 옆에 있는 힘 있는 소, 노련한 소만 따라다니면 됩니다. 제일 힘든 게 뭐예요? 반대로 하는 거예요. 가려고 하면 뒤로 가고 이리로 가려면 이쪽으로 가고 나만 힘듭니다. 끌려다니면 힘들며 성과도 없습니다. 우린 주님께서 앞서 가실 때에 따라다니며 일함으로 그 일이 쉽고 가벼운 것임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 어거스틴은 이 구절을 어떻게 해석했냐면요, 새는 날개를 짐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주석을 달았어요. 참 중요한 거죠. 새에게 날개가 있는데요, 새 몸통이 작습니다. 새 몸의 몸 무게에서 가장 큰 것을 차지하는 것이 날개예요. 근데 그 날개를 달린 새가 날 생각은 하지 않고 걸어만 다닌다면 그 날개는 짐이 돼요. 그러나 새가 나의 본분이 날아다니는 것 줄 알고서 그 날개를 펴서 힘을 내어 날개 되면 어떻습니까? 그 날개는 짐이 아니라 나의 삶의 가장 커다란 도구요, 나의 인생의 중요한 동반자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귀한 사명,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우린 그것을 짐처럼 생각하고 짊어지고 걸어다니면요 힘들기만 해요. 하지만 주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다, 그것을 펼쳐서 날고자 하면은요 주님께서 새 힘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일날 나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와서 또 다른 짐을 지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시는 가벼운 짐, 축복의 짐을 누리기 위해서 오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가 날개를 펼쳐보고 알게 하게끔 이곳으로 온 겁니다.
해보지도 않고 마음의 짐이 지워져 있다면 이것을 주님 앞에 맡겨서 쉼을 얻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주 앞에 예배드리는 것은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이요 앞으로의 삶을 위한 가장 중요한 단계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죠. 오늘 주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릴 뿐만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삶으로 우리의 삶을 늘 청란하여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